오늘은 클래시피케이션 플랜에 대한 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AR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을 찾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벽면이라든지 아니면 책상 위라든지 아니면 바닥 등의 평면들을 찾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가구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액자를 건다고 할 때 액자가 예를 들어서 바닥면에 있는 수평면, 수직면에 생기면 안 되겠죠. 반대로 의자가 테이블 위에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자는 바닥면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티 AR 파운데이션에서는 그 코어단의 기능을 활용해서 미리 평면들을 분류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클래시피케이션 플랜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씬은 저번에 저희가 AR 플랜 디버깅을 했을 때와 유사하게 씬을 구성을 해줬고요. 먼저 저희가 프리팹을 만들어줄 겁니다. 플랜, 디폴트 플랜을 만들어주고 나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가 이 매테리얼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테리얼을 새로 만들어주는데 매테리얼의 특징은 이 스탠다드 쉐이더에서 이 트랜스퍼레인트 값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트랜스퍼레인트 값에 알파 값을 변경을 해서 구분해줄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해당 매테리얼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 준 매테리얼을 교체를 해주고요. 간단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lassification Plan이라고 클래스 네임을 만들어줬고요. 다음과 같이 저희가 XR, AR 파운데이션 기능을 쓸 것이기 때문에 using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변수를 총 5개를 선언해줬습니다. 이 AR 플랜이라 그래서 AR 플랜에서 제공하는 값들을 갖고 온 변수고요. 그 다음에 메쉬 렌더러를 변경을 해서 색깔을 바꿔주기 위해서 메쉬 렌더러 값을 갖고 올 것이고 그 다음 텍스트 메쉬를 만들어주고 텍스트 오브젝트를 제어할 수 있도록 게임 오브젝트 형식으로 선언을 해준 다음에 저희의 카메라 값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메인 카메라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추가해놨던 이 AR 디폴트 플랜에 해당 스크립트를 컴포넌트로 추가해주고요. 각 부분에 맞도록 컴포넌트를 끌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이 되겠죠? 요쪽에 이렇게 AR 플랜 같은 경우는 하위 컴포넌트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AR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 넣어주시고 메쉬 렌더러도 마찬가지. 그 다음 텍스트 메쉬랑 텍스트 오브젝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고 텍스트 오브젝트라고 명칭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3D 오브젝트에 텍스트, 3D 텍스트를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글씨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값을 좀 변경해 줄 것인데 캐릭터 사이즈를 0.05로, 그 다음에 중앙 정렬, 그 다음에 컬러는 검은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New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텍스트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당 부분에 각각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오브젝트를 연결해 줬습니다. 다시 코드로 들어와서 저희가 코드를 계속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메인 카메라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건 인스턴스 시에이트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연결할 수는 없고요. 오브젝트 중에서 카메라 컴포넌트를 갖는 값에 게임 오브젝트 값을 연결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라벨이라는 펑션을 만들어서요. 텍스트 메쉬에 텍스트에 AR 플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정의해 주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름을 명칭을 텍스트에 출력을 해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 포지션을 해당 AR 플랜 센터 포인트로 텍스트 오브젝트를 위치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오브젝트의 룩 앳 카메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저번에 룰러 만들 때 해 봤었죠? 그다음에 로테이트를 180도로 돌려줘서 반대쪽을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방향 쪽으로 변경해 주신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업데이트 플랜 컬러라는 펑션을 만들어 줬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컬러 매테리얼을 변경을 시켜줍니다. 근데 무엇에 따라 변경을 해주냐면은 AR 플랜에서 저게 정의와 분류를 해주고 있는 플랜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벽의 경우, 그 다음에 바닥의 경우, 그 다음에 세일링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일링, 그 다음에 테이블, 그 다음 시트, 도어, 윈도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줘서 색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매테리얼과의 알파 값을 약 30% 정도로 변경을 해주고요. 해당 매테리얼의 값의 컬러를 변경해줘서 저희가 분류된 평면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나올 수 있도록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부분에 저희가 새로 추가해줬던 두 개의 펑션을 다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유니티로 돌아와서 플랜을 프리팹으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씬에 있는 프리팹은 삭제해 준 다음에 AR 세션 오리진에 AR 플랜 매니저의 플랜 프리팹 쪽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해서 한번 테스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카메라를 갖고 보는 쪽에 평면들을 찾아서 색을 좀 다르게 표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분류가 될 수 있는 한에서는 텍스트로 표시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AR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특정한 평면들에 미리 정보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면은 혹시 가구 배치나 아니면 기타 용도를 했을 때 그 분류에 맞게 오브젝트가 생성되거나 미리 배치되는 기능들도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간이 가구 배치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